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파주을의 투표지 21장 실종 사건이 지금 파주경찰서에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관행을 미뤄보게 되면은 이번도 참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선관위 관련해서는 뭐 그냥 거짓말이란 것이 그냥 닥치고 거짓말을 하니까 닥치고 그리고 뭐 부끄러워하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도 강도를 따지게 되면은 초강력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참 모여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뭐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최소한 국가에서 부정선거를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무슨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선관위는 지금 뭐 닥치고 또 은폐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참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됐으면은 본인 입으로 무슨 자유시장경제니 자유민주주의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토대, 중요한 토대가 뭡니까? 선거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공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돼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고함을 치고 애간장을 태우는데 대통령이란 분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이분들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보고 참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날에 사전투표 방지는 사전투표 분류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른들이 이렇게 예? 이게 이분들이 무슨 뭐 덕을 보겠다고 국가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민주주의 꽃인 정직한 선거를 묻어버린 4.15 부정선거 경찰은 적각 수사라.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꽃인 정직한 선거를 묻어버린 4.15 부정선거 경찰은 직접 수사라. 부정선거 은폐하는 파주경찰서 수사라. 다들 해도 해도 이렇게 참 애간장이 타가지고 국민들이 열의를 제쳐놓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동문서답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7번이나 부정선거를 해도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고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21장이 실종이 돼가지고 다 통을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실종된 거 아닙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을 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니까 이 강효식님이 파주경찰서가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많이 했었다. 당연하죠. 그러나 수사하는 척은 할 줄 알았다. 수사 자체가 원천 봉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수많은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가 언론의 이슈화되는 걸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파주경찰서가 선관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극히 꺼리는 것이다. 3년도 훨씬 지난 4.15 총선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선관위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파주경찰서를 찾아와서 투표록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투표록은 공적 문건이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투표관리관 도장에 찍히지 않은 투표지는 없었다고 말하라고 사주하고 협박했다. 그리고 수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래도 하려고 한다면 바로 파주경찰서는 공중분해된다고 공갈을 친 것이다. 노태학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것 같다. 아무리 부정선거의 증거가 쏟아져 나와도 어떤 형태의 수사도 절대도 받을 수 없다. 받으면 안 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수사를 받는 날에 우리 모두는 끝장난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바생이 기록했다고, 투표록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거짓말도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썩어가지고 도대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자유를 입으로 외치면 뭐하죠? 법치를 입으로 외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저마다 맡은 바 도리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열일을 제쳐놓고 이렇게 이름들 시위를 하고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하는데 입을 싹 닦아. 앞날의 영광이 무궁하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나라가 도덕, 윤리, 배운 놈들이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 대통령 열혈 팬들은 싫어하겠지만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 맹종하지 말고 뭔가 옳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가려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자식들하고 부정선거가 완전히 고착화된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여기 오신 대부분 어른들도 지금 노후가 30년 이렇게 이상 되기 때문에 당대 경험을 다 하겠죠. 우리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되고 말았다. 어떤 거짓말 선관위에 닥치고 거짓말이란 건 계속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번에 파주월 재검표 현장에 21장에 당일 투표지가 실종된 사건은 바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새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했기 때문에 파주 선관위 측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날밤을 새워가지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내지 파쇄하고 새로 인쇄한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어야 될 21장의 실종된 투표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증거들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 갈 때까지는 가봅시다. 그 사람들이 이기면은 뭐 부정선거하고 함께 그냥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은 법정에 세우고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투표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제조 생산 발표한 것이 이 도둑놈들 시리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사전투표 조작설 정도가 아니고 도둑놈들을 도둑질을 선관위가 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거죠. 그게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표함을 전체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파주월에서 21장의 투표지가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파주월 21장의 당일 투표지 실종 사건, 투표록에 기록된 그런 이상한 투표지가 파주월 재검표 현장에서 출현하지 않는 투표함의 통갈이 현상이란 부분에 대한 그런 파주경찰서의 수사 진행이 더디고 미흡한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초장부터 선관위에 닥치고 은폐 변명에 따라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느냐. 이 사람들은 뭐 필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니까 뭐 절대 수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지 20장이 정발이 됐고 일렬번호를 적지하지 않는 투표지가 한 장이 21장이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재검표장에 등장 안 한 겁니다. 왜 재검표장에 등장 안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전산 조작을 가지고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 그다음에 국가혁명배당당의 변지호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훔친 겁니다. 그게 3,857표입니다. 그거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박정 더불어민주당한테 똑같은 수를 플러스 3,857표를 더해줘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투표가 맞췄을 때 본인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의 숫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가지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모든 투표지를 없애고 그것을 새로 인쇄를 해가지고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사전과 당일의 차이값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 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3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100% 뭐죠? 표를 훔쳐가지고 더해준 증거물이죠. 이렇게 12, 13이 나올 수가 없죠. 당일 투표자하고 사전 투표자가 3만, 5만 정도로 크기 때문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얼마를 훔쳤는지도 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보면은 문산읍 관내 사전투표에서 636표 반올림해가지고 법원읍에서 214표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4.15 총선 이후에 그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증거물로 확보된 것이 그 제야 전문가의 기여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야 전문가가 4.15 총선만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했다는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재검표를 위해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도 다 표를 다 갈아치운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예. 다음에 이런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되면은 미국의 연방정부는 그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자유 메달을 수여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계실 때 자유 경제 철학자라도 유명한 프리드릭 폰 하이엑 영국분이 자유메달을 받죠. 밀턴 프리드만도 자유메달을 받았을 겁니다. 제야 전문가한테 자유메달을 하나 수여해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를 다 까발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파주월 투표지 21장이 재검표장에 나오지 않았는지, 재검표장에 나온 투표지가 왜 전부가 다 그렇게 새로 만든 투표지처럼 보였는지,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왜 나왔는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제 왜 나온지 이게 다 밝혀진 거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이렇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파주어를 완전히 덮을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강호식 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파주경찰서가 무슨 대단한 조직체도 아닙니다. 경찰서장이라고 해봐야 4급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작은 경찰서에서 부정선거라는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악과 싸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기적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안 하고 검찰청에서도 수사를 못하는 부정선거 수사를 파주경찰서에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으려 하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나는 절망의 소리를 오늘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투쟁에 누구보다 열심인 어느 인사가 파주경찰서에 들어가서 고위직을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투표하는 날 투표관리관은 모든 투표지에 도장을 찍었다. 투표록에 20장의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쓰여 있는 것은 그냥 알바생이 잘 모르고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지가 20장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투표록에 기록한 것이다. 머리가 돌아버린 투표관리관이구먼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다니 빳빳한 신근다발 투표지가 나오니까 행상복원 용지 사용했다고 들려댄 것과 똑같은 개변이다. 경찰 수사관이 투표력이 뭔지 관리관 도장이 뭔지 알기나 할겠나. 벌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주경찰서에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은 것이다. 투표관리관이 직접 말했다고 하지 않은가. 내가 잠깐 실수해 20장 투표지에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날에 투표장에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알바생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할 투표관리관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더군다나 투표가 끝나고 개표할 때 투표록과 대조를 하며 투표지를 확인했을 것 아닌가. 개표하는 날에도 관리관 도장에 없는 투표지가 20장 나왔으니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선관위는 또 개변을 늘어놓을 것이다. 파주 지역은 개표하는 날 실수로 개표록을 참고하지 않고 개표했다고. 전체가 그냥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인 겁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세금 내서 밥 먹이고 살리는 국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반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선거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무진장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선거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은 아무 뭡니까 쓸모짝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돼버린 겁니다. 제대로 구실하는 인간이 지금 내 눈에는 한 놈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들 양아치로 보이는 겁니다. 하는 꼬라지가 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도 좀 후한 표현이죠.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듣고 넘어가면은 부정선거가 이제 장글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아닌 상태가 되겠지만 국민들이 참 그런 걸 알고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기 전에 이거를 막아야 되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라는 것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사악한 자들이 국가를 그냥 침탈해가지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냥 국민들을 갈취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선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좀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기의 노후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선거를 지켜야 되는데 만만찮은 게임이 돼가고 있네. 참 양아치들이 창궐하는 사회고 세금충들이 벅적벅적거리는 사회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 개판을 치더라도 한쪽에서는 개판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계속 keep
온고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도둑놈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가 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가지고 도둑놈들이 문산업에서는 몇 표를 훔쳤는지, 법원업에서는 몇 표를 훔쳤는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더란 거예요. 사전투표수를 조작해가 발표해 놓으니까 법원에 여러분들 투표함을 다 갈아치게 해가지고 내보낼 수 없었고, 그래서 재검표장에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위조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군합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글이라는 것이 좀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지만, 가끔 또 적극적으로 글을 쫙 써나갈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본심 같은 것이 좀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번, 야, 이게 나라가 맞냐, 이게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이게 사기꾼들 집단도 아니고 이게 나라가 맞냐, 거짓말을 그냥 버젓이 하고 또 거짓말이 밝혀지게 되면 그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선관위 거짓말 목록을 만들어도 대단할 것 같아요. 어제 일요일 날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그냥 쫙 쓴 글이, 이게 나라인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쓰고, 선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단상을 그냥 쫙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적었는데, 그게 이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흔히 아는 내용이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런 선거 사기 전모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력을 훔치기 위해서 선거 사기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7번 기획해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침략한 자들에 대해서 수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두 번째, 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산 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버젓이 발표해도 수사는커녕 뻔뻔하게 우리는 헌법기관이라고 입만 열면 노래 부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나라가 과연 나라가 맞는가? 셋째, 사전투표를 마친 다음에 위조한 실물 사전투표지를 마구 투표함 속에 쑤셔 넣어도 처벌은커녕 범죄자들이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나라가 과연 나라가 맞는가? 넷째,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패거리가 되어서 부정선거 증거물을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때로는 위변조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판결을 내리는 나라가 과연 나라가 맞는가? 다섯째,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을 거부하고 지역구 투표함은 제출할 수 있지만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함은 절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둔 나라가 나라가 맞는가? 여섯째, 투표록의 특이사항으로 기록된 21장의 당일 투표지가 파주월 재검표 현장에 출연하지 않았는데도 두 번씩이나 검찰 보안수사 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깔아뭉개는 파주 경찰서를 둔 나라가 맞는가? 일곱째,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이 떨어지자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를 모두 소각 파쇄해버리고 새로 만든 투표지로 투표함을 가득 채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해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가 과연 나라가 맞는가? 여덟째,
정권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연거푸 새 정권 하에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동안 문 정권 하에 다섯 번 해왔던 대로 조작하는 나라가 도대체 나라가 맞는가? 아홉째,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4개월이 되도록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던 대통령을 둔 나라가 맞는가? 열째, 입만 열면 자유, 정의, 법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부정선거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대통령을 둔 나라가 그게 나라가 맞는가? 열한째, 똑똑하고 잘생긴 법무부 장관은 말이나 처신은 반듯한데 어떻게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자신을 포함해서 국민이 노예가 될 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 하나 뻥긋하지 않는가?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가? 검찰이 공공수사부는 선거 수사하는 데 아닌가? 도대체 검찰총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검찰이 부정선거를 모르쇠 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13번째, 눈이 없는지 귀가 없는지 머리가 없는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는 나라가 맞는가? 14번째, 국회에 가짜들이 득실득질하고 가짜들이 큰 소리를 치고 가짜들이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나라가 도대체 나라가 맞는가? 15째, 그 똑똑한 지식인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지 입만 열면 자유, 정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침묵하는가? 다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선거 부정이 제대로 고착화되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예, 이야기했는데 15개 딱 여러분들 핵심만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1시간 2시간 하던 그런 토론 내용을 단 5분 만에 딱 요약한 겁니다. 이 중에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뻥튀기를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대단히 성실하게 진지하게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느낀 소회를 사실과 함께 여러분 앞에 공개해드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리를 지방선거하고 2023 4월 5일 보궐선거가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책들이 좀 더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실 여러분 선거 부정을 4.15 총선만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치루진 두 번의 공직선거에도 선거 부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국민들을 갖고 노는 겁니다. 선거가 자신들의 수중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국민들을 그냥 갖고 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여름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여름 엿을 매기는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공짜표를 갖거나 친민주노총 후보가 공짜표를 받는 그런 부정선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대통령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대통령을 우습게 보니까 국민들도 뭐 자연스럽게 우습게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4.15 총선 오산에서 나온 이런 투표지입니다. 이게 오산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지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걸만 봐가지고는 이 투표지가 사전투표지인 당일투표는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댕이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아주 인쇄에 아주 유력한 증거물이죠. 줄이 쳐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모서리 같은 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접어서 집어넣은 투표지가 아닌 겁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1년 이상 있었던 투표지들이거든요. 결국은 법원 제출을 임박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투입한 그런 투표지로 보이는 거죠. 이거를 파주 올산시의 재검표를 담당했던 주심이 노태학 씨입니다. 다 깔아 뭉갠 거죠. 여기 오늘 공대일리 신문을 보면은 선거 사기꾼들이 국민을 갖고 놀다. 국민과 국가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농락하고 유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전혀 윤석열 정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을 뜻한다. 계속되는 공직선거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비겁해져 버렸을까. 부정선거가 제도화되고 나면 다들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하느리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베네수엘라나 동유럽의 벨라루스 등의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격렬하게 항의하더라도 선거 사기 세력의 폭정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들 나라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선거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고 억압해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선거 부정의 제도화 가진 무서운 점이다. 자신과 자식 세대가 모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정에 신음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의 제도화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의 엘리트층이나 이런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에 위험하고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무거운 그런 짐을 지울 수가 있는 선거 부정을 이렇게 다 입을 다물고 넘어가는 건지 정말 이 참 대단한 일인 거죠.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단행하였다.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쳐서 이재명에 더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수천만 표입니다. 12만 5천 표만 더 훔쳤더라면 그러면 12만 5천 표를 마이너 처리하고 12만 5천 표를 플러 처리하게 되면 25만 표죠. 총 조작 규모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당선은 거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높은 사전투표 득표율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조작값을 너무 낮게 잡았던 것이 패인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경상북도에서 예기치 않게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 선거 사기 세력의 실수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선거 사기 세력들의 자신감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훔치고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도 본인들이 꼭 필요한 울산교육감 선거나 울산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들은 다 훔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로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문제를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해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뭐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거죠.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이 35%가 적용됐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쳤어. 좌파 교육감 후보인 천창수 후보에게 대조했다. 민주노총 출신으로 사망한 부인 대신에 출마한 인물이다.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꿀 정도로 조작이 심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 광역시에서 국민의힘 텃밭에 해당하는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서
조작값 15%를 적용해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자인데 당선자로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울산 남구 나의 투표자들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준석은 마치 기다리라고 했듯이 큰일 났다. 선거가 이 모양이면 다음 대선에, 다음 총선에서는 강남도 국민의힘이 위험하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거의 모든 신문이 이준석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이준석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은밀한 작업을 옹호하였다.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인생은 기니까 지금은 이긴 것처럼 이준석이 보이지만 결국 들통납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그 시야나 시계라는 것을 길게 보게 되면은 장난하면 반드시 걸려들게 되는 거죠. 이준석이하고 선관위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기다렸듯이 뭡니까? 울산 남구나의 우리 텃밭에 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정도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선 강남조차도 위험해질 것이다. 이준석이 이야기입니다. 선관위의 조작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 바람잡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길고 짧은 건 돼봐야겠지만 초년 출세를 저렇게 날리는데 두고 봅시다. 선거 부정이 덮기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득표수 조작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하늘에서 왔다. 붉은 여름 화살표 투표지는 뭡니까? 바다 건너서 왔다. 밥바단 투표지는 행상복원톡지를 사용했다. 실종된 21장의 투표지는 알바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록했다. 이렇게 헛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득표수 조작은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4.15 총선뿐만 아니고 2017년부터 모든 투표에서 다 공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왕창 받는 후보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니까 표를 다 만든 거죠. 그래서 표를 규칙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규칙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처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는 엄청나게 냉정한 너희들 도둑질 했지, 이렇게 했지, 문산업에서 몇 표 훔쳤지, 법원업에서 몇 표 훔쳤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가봅시다. 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고 사악한 그런 세력들이 어떤 짓을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밝혀지는 날이 저는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여기 다 나왔으니까 표를 어떻게 도둑질 했는지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도 사기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예? 지방선거에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 눈치 보는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 50년 100년 해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240만 표를 조작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2만 5천 표만 더 훔쳤으면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죠. 거의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거의 접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번이나 부정선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판에 방심을 해가지고 실패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한 접수작전의 핵심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핵심. 어떻게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했는가. 좌익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먹으려고 했는가 이야기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대한민국 접수작전 전모를 밝힌다. 전산 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수단이었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행한 득표수 조작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기획 선거관리위원회 실행이란 합동작전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
하등처럼 중요한 것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날로 먹으려 했는가? 어떻게 권력을 조직적으로 훔치려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착하게 보려고 할 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장가지를 다 처리하고 핵심을 딱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전산 조작을 통한 조작값 입력을 통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전국적인 차원에 다 조작한 것이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공 그렇게 디지털 조작인 거죠. 디지털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 가운데 또 다른 중심은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수의 전산 조작, 실물 위조 투표지 사전투표 투입, 투표함 통과리 등을 담당해 선관위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을 구성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지역선관위 사무국장 등 다수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여러분들 핵심 멤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에게 부역한 자들 중에서 가장 중심 세력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물론이고 지역선관위의 핵심 관련자들이 다 여러분 관련됐겠죠. 그 양동작전을 벌린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한 부정선거 방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산조작을 사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항상 공짜로 표를 받는 측은 더불당이고 항상 표를 빼앗기는 측은 국힘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거조작 전산조작의 핵심 인자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하죠. 우리는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문제를 착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래프 이거로 해결된다. 이게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익숙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투표자 수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자 수를 늘리기는 힘들죠. 100명이 투표했으면은 50명 50명이 투표했으면은 그중에서 뭔가 더불당을 지지하려면은 더불당이 70표를 얻고 국힘당이 30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힘당 후보한테서 20표를 빼앗고 마이너스 20 그다음에 플러스 20을 더불당한테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한 사람들이 복잡한 수치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처리하고 마이너스 처리한 것만큼 플러스로 더불당에게 더해주는 방식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그래프가 4.15 총선의 전국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253개의 후보별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는 후보값 차이를 여러분 여기다가 점을 쫙 다 찍어보면은 원래 정상적인 투표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의 종모양의 분포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분포도가 중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약을 해놓으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12.5%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12.5%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킨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들 명료하게 부정선거의 실상을 증언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53개의 차이값의 후보별 분포도를 보려봅니다. 두 개 모양의 종모양의 그림이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차이값 그래프는 평균값 마이너스 15.5%를 중심으로 종모양의 정구 분포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로 종모양의 정규 분포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한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한쪽은 플러스 쪽.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마이너스 12.5%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12.5%라는 것은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더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4.15 총선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25%를.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데가 여기 4.15 총선입니다. 서울만 49개 지역구, 전국에서 253개 지역구, 지역구마다
후보별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쌍봉 두 개의 봉오리 모양의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확연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4.15 총선 후보별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이 선거 사기 세력들,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든 선관위 핵심 관련자들은 다른 것들은 다 변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하늘나라에서 왔고 하수 붉은 하살표 사전투표 용지는 화성에서 왔고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 용지는 금성에서 왔고 일장기 투표지는 달나라에서 왔고 이렇게 다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는 뭐 아프리카에서 왔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핵심 관련자들이 자신들이 제조 생산 발표한 득표수는 어떻게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200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럼 1200만에다가 0.25% 0.25 25%를 곱하게 되면 한 290만 표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4.15 총선에서 한 290만 표 이상 정도 조작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 규모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그 사람들한테 빼앗은 겁니다. 나라가 제대로 됐으면은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면은 대한민국 그 많은 대학에 통계학과 교수나 정치학과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논평을 하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나중에 다들 고생해도 할 말 없습니다. 자식들하고 선거 부정이 일상화돼가지고 도저히 나라가 부정선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더라도 한국 지식인들 그냥 고생해도 쌉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전투표가 우편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로 나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딱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우편투표입니다. 이게 이런 평균값입니다. 이게 종모양의 분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6%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 사기꾼들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3%를 빼앗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 해줘야 결과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득표수 조작 규모는 26%다.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기꾼들은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0%를 빼앗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에 대해줬다. 결과적으로 이 틀렸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총 조작 규모는 20%다. 이 그래프를 관외, 관내로 나누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평균값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가지고 뭐 거의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의 어부지리로 된 겁니다. 참 사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를 도둑질한다는 건 그거는 상상을 제 세대로서는 도저히 양정철이나 이건영 같은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제 가치관으로서는 완전히 인간 말종들이라고 인간 말종이 아니고 그냥 짐승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체제를 그냥 허물어뜨렸으니까 그걸 7번 해온 겁니다. 대통령도 가짜. 국회의원도 가짜, 교육감도 가짜, 시장도 가짜, 도지사도 가짜, 군수도 가짜, 구청장도 가짜, 기초위원도 가짜, 광역위원도 가짜. 참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채우고 계속 추적해 나가야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조국 씨가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검찰에 날조민 씨의 기소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나섰네요. 사람은 뭐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또 조국 씨가 처한 그런 지금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은 뭐 이해도 할 수가 있죠. 서울대법대 교수는 끈이 떨어졌고 딸은 의사 매너가 박탈됐고 그리고 딸은 또 이런 대학교 의전원까지 이제 이렇게 자격이 없는 고졸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집사람은 또 감옥에 가 있으니까 개인이 선택한 것 치고는 뭐 상당히 가혹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검찰이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를 기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대서 특필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검찰을 맹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죠. 보면은 이제 3일 전에 조국 씨가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실었는데 워낙 유명인이니까 대부분 신문들이 또 대서특필을 했죠.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사설까지 아니 당신이 뭐 그냥 거의 잡법 수준인데 지금 와가 민주화 투사처럼 그렇게 폼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사설에 따를 정도니까 참 유명인은 유명인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정유라 씨가 또 한마디를 했네요. 조국 씨의 이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유라 씨 강욱이 아저씨는 조국 아들 허위 인턴스 발급해 준 공범이니까 쫄려서 그럴 만한도 하죠. 진짜 개그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조선일보의 이만우 기자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죠. 별도 칼럼을 계속 기고하고 있는데 이한우 뭐 저 입에는 항상 기자니까 이한우 기자 같은 경우는 아마 조국 씨보다 조금 연배가 한두 살, 두 살 정도 위일 겁니다. 주접떨 시간에 제대로 된 책이나 좀 읽어라. 이게 무슨 쌍팔년 앵벌이 감성도 아니고 그 좋아하는 성찰의 시간이나 가지면 되겠네. 나도 네 딸까지 기소한 건 좀 심했다 생각했는데 근데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진다. 어서 딸이라고 얼떨리우스로 키워놓고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이한우 기자가 아주 독설을 이제 조국 씨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적하더라도 조국 씨가 멘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흔들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은 신문들이 검찰 기소 편의주의를 맹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냥감에게 기소 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 4년 전 애미와 새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애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 왜? 애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 뭐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이제 형법 공부한 사람이니까 법기술자가 또 법기술자도 또 다 똑같이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애미를 창살 안에 가둔 이후에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애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 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뭐 이런 내용을 검찰이 좀 봐주려고 했죠.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협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는 의미 없다면서 새끼를 기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또 생긴 것 자체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뭐 검찰을 맹비난하는 조국 씨 이야기가 뭐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본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보니까 긴급 설문조사를 예. 조국 조민 검찰 기소에 강력한 반발 검찰 기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소해야 기소 말았어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급하게 한번 해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921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 17분 만에 921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니까 대략 뭐 만 명이나 10만 명이 나오더라도 표본수가 한 1000개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로 보거든요. 99% 정도가 기소 말았어야가 1%란 이야기는 1%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0.몇% 정도 나왔겠죠. 검찰 기소에 대부분 다 찬성하는 겁니다. 검찰 기소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의 100%가 그러니 이러면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검찰이 봐주려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봐주겠느냐. 아마 검찰이 그냥 난리가 날 건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딸을 기소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법 앞에 평등, 서류 조작해 의사 되려고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반성을 하지 않는 저 가족들에게 벌이란 어떤 건지 국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주 전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3주 전에도 검찰 입시 비리 조민이의 조언도 기소유예 유력 검토 대부분 신문들이 검찰이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검찰 조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3만 7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8% 정도가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씨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 물론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국민 대다수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기소 유예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검찰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이 할 기소 유예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어쨌든 참 조국은 시대에 풍운하기는 풍운합니다. 그 하는 거 보면 참 네. 어쨌든 본인이 뭐 격노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인 거고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새만금 잼보리로부터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보통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새만금 젠돌이 야영장이 아주 물바다가 뻘발이 아마 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고위층들이 고심했겠지만 새만금 젠돌이를 전북도에 그냥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철수 결정을 하고 처리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미 기존에 매립한 곳이 있는데 정부 예산을 받아서 매립하지 않은 곳을 그렇게 급하게 여러분들 서둘러 매립을 해가지고 잼보리 기간이 장마철하고 겹치는데 당연히 뻘발이야 뻘밭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 잘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기야 뭐
전북도가 주관한 잼버리를 해먹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정선거에가 국회의원도 해먹고 뭐 도지사도 해먹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해먹는데 뭐 잼버리 가지고 좀 돈 좀 먹었다 해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다 해먹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이 해먹은 거가 이제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뻘밭이지 않습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태풍이 피해가는 바람에. 잼버리 1일 방문센터 인근 곳곳에 여전히 빗물이 고여 있다. 아마 여기는 이제 무슨 마대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한 모양인데 예산들 다 어디 썼는지 잼버리가 끝난 뒤에 준공 전북 이상한 계약서 15건이 대회가 끝났는데 수십억 정도를 지출하는 그런 전라북도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 256건 가운데서 개막식 이후로 이행 완료 시점을 잡은 건수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하라고 이렇게 돈 줬는데 행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공사가 완료가 되니까 직원 3명이 있는 민주당 간부 회사에 전북도가 잼버리 일감 24억 원을 몰아줬다. 뭐 다 그렇게 산 해먹었겠습니까? 이번에 뭐 상하수도 처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샤워장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내 생각에는 아마 비리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좀 가다가 뭐 특정 지역 문제니까 예, 지역 감정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또 대충 그냥 예, 오늘 보니까 새만금 잼버리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1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것은 강원도 고성이 들은 예산의 1550배를 투입한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26억 원을 투입했는데 그거를 이제 현재 화폐 기준으로 하면은 71억 원이니까 전북도는 예, 유치를 해가 11조 원을 받고 악착같이 챙기는 거죠. 전북도가 11조 원이라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니 국회의원도 뭡니까 사기체가 다 되는 세상인데 아니 전북도가 11조 원이나 12조 원 좀 해먹었다가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시장 군수 구청장도 다 여러분들 선거 사기체가 다 먹는데 예산 사기 좀 쳤다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굳이 전북도를 위해서 변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온다 이야기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은 문제가 된 잼버리 시설의 관리자는 모두 다 지방 공무원이었다. 지방 공무원이었고 오늘 사슬이 잘 다뤘네요. 문제의 본질을. 호우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비에도 불구하고 야영지가 물바다가 됐다. 태풍을 우려해서 철수로 결정한 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그래도 전북도에서는 아무도 예,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당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잼버리가 열린 부안군 잼버리장 수경지 곳곳에 물 우덩이가 생겼다. 뭐 여기에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자겠습니까? 참 대책 없는 인간들이고 대한민국 수준이 이런 거죠 지금. 110mm 정도 왔네. 110mm.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가 끝난 야영지 곳곳은 장화를 신어야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질퍽거리는 뻘밭처럼 변했다. 태풍 경보 때문에 조기 철수를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배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야영장, 폭염과 폭우에 열악한 시설, 부실한 대책과 준비, 안이한 운영은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대회 예산 1100억 원은 2015년 일본 세계 잼버리 대회 예산의 3배가 넘는 거다. 그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감사원이 얼마나 밝혀낼지 모르겠는데 노다주를 해먹었겠죠.
돈이 막 위에서 그냥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나라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니까. 매립이 이미 된 새만금 내 다른 부지가 많았는데 굳이 매립도 안 된 갯벌을 잼버리 행사장으로 정한 점이다. 예산 뭐 해가지고 전북도가 대회 성공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대회 유치를 새만금 매립 촉진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무튼 감사원이 새만금 그런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나라 꼴이 뭐 엉망진창입니다. 온 전신에 먼저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사기 가장 일상이 돼 있는 거죠. 사기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서 단호한 징계라든지 처벌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물러터져버린 거죠. 어쨌든 감사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좀 제대로 이번에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5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참정권을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참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네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잠을 자거나 수업다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짜 공부는 학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온라인 신문에 동아일보와 일면 톱 뉴스로 교실 붕괴 현상을 상당히 상세하게 다뤘네요. 예, 그 의미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실이 붕괴되다. 학생들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은 소수지만 아마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떠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교육이 별로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을 잡아주는 그런 장소. 오늘 동아일보에 3만 8천 명이 떠났네요. 3만 8천 명이 이렇게 3만 8천 명이 고등학교를 떠났고 학원서 이제 대입을 올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은 기사들이 한 반에 학생 수가 참 많이 줄었네요. 25명 가운데 5명만 수업을 듣고 대부분 잠을 자거나 딴 과목을 공부한다. 사설도 오늘 잘 썼네요. 3년간 고교생 3만 8천 명이 자퇴를 했고 입시 올인에 무너진 공교육. 입시 올인이야 보다도 공교육 자체가 이제 와해가 돼버린 거죠.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보시게 되면은 사설의 동아일보 사설이 여러분들 실상을 떠나는 학생들이 이유가 재밌네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입니다.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공교육에. 학습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수업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수업의 수준은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교사들은 학급당 학책 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3학년 교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5명 정도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은 수업과 무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잠을 자거나 아예 딴짓을 하는 학생도 많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잘못하면 인권 침해나 아동학대 등 이유로 민원에 시달리거나 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교실이 붕괴가 된 겁니다. 예전에도 뭐 비슷한 현상들이 조금은 관찰이 됐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 정도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고 뭐 기본적으로 공교육 내에 좌파 교육감들이 해온 정책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과중한 시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없애는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험을 치르더라도 학교별 격차나 이런 것을 일체 보도하거나 이렇지 않은 방향으로 경쟁을 없애는 쪽으로 계속해서 온 거죠.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이제 부자들이야 뭐 출구를 다른 나라에 찾고 유학도 보내고 할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의 공교육에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지금 실상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항상 그 좌파들이 펼치는 정책은 그게 경제정책이든 뭐 문화정책이든 아니면 교육정책이든 간에 본인들이 가장 보호할 대상이라고 말로 떠드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 교실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국내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 등록금을 15년째 여러분들 다 묶어놨으니까 대학의 경쟁력 수준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겠냐. 이런 부분에 아무도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나라의 앞날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도 자식들을 다 키운 입장이지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교육을 참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는 데는 여러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시험 제도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고 지금도 뭐 글도 읽고 글도 쓰고 하는 사람이지만 대개 지식이라는 것이 수업을 들을 때는 두뇌의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통해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이 좌파 계열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데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니까 세상을. 그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부실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세계 시장에서 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러면 이기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라가 무슨 천년 자원이 많아가지고 놀고 먹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고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만들까? 이런 부분만 그냥 주 전공 분야 같습니다. 이런 거 보고 조희연이나 이런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되죠. 반성 안 하겠죠.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자기들이 믿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교육감이 되고 하면 억울하지 않는데 다 부정선거를 해가 이러면 교육감이 되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3년간 고교생이 3만 8천 명 정도가 자퇴한다. 거의 교실이 무너졌다. 25명 가운데 5명 정도만 제대로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보도를 보고 이게 다 선거가 무너진 부분들이 큰 원인의 한 축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많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거나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교육감 선거 다 도둑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3년도 보궐선거의 울산 교육감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에게 넘겨줘가지고 낙선된 사람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로 만들어주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그런 것이 다 밝혀진데도 그것을 직시하려고 하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도 뭐 누군가 또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궐선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째 되는데 예, 치루진 2022년도 6.1 지방선거 이건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실시된 선거죠. 이 책에 보면은 2022년도 6.1 지방선거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대한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 모든 분야가 와해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각성하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책 읽는 시간 그 윌리엄 제임스의 미국의 아주 심리학의 그런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의 세 편의 강연록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직접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책이고 여기 이제 세 편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방송 한 편 내보냈고 믿으려는 의지 이것도 내보냈고 세 번째 결정론의 딜레마 이제 이게 오늘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건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 학생들이 한 강연록입니다. 강연이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아마 당시에도 결정론하고 비결정론 사이에 상당히 대결이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이런 데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주장들하고 그렇지 않다 우연이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또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론에서는 이미 분명하게 정해진 우주의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의 자궁 속에 어떤 불분명한 가능성도 숨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윌리엄 제임스가 정의한 겁니다. 반대로 비결정론에서는 부분들이 얼마간 느슨하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분들 중 하나가 정해진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부분들까지도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결정론은 세계가 하나의 확고부동한 실제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반면에 결정론에서는 가능성들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 마르크스 이론은 결정론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몰락이라는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정된 미래로 갈 수밖에 없다.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작용할 수 없다. 그렇게 믿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제 결정론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능성 옹호자와 부정자로 나누는 것은 서로 다른 믿음과 합리성의 기초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성을 포함한 세계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배제된 세계가 더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말로는 증거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탕에 이런 정서가 언제나 우리를 이론론자나 다원론자, 결정론자나 비결정론자, 여러분 이 외에 염세주의와 낙관주의도 다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 믿음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결정론 같은 걸 잘 믿지 않거든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미래란 것은 항상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가능성의 영역이고 우연이란 요소가 크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결정론 입장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연이란 변수가 작동하기에 따라서 많은 것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정론은 대부분 비관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결정론의 비관주의를 피하려면 삶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단순한 객관적 시각으로 보기를 멈추고 그 자체로는 대수롭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정론. 결정론이 대부분 비관주의하고 만나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고 행운이나 우연의 요소가 작동해가지고 상황이 크게 반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결정론은. 칼라일이 우리에게 한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감성을 거둬라. 지나치게 불평하는 것도 넘치는 열광도 멈춰라. 감정에 휩쓸린 바보짓을 그만두고 사람답게 일하기 시작하라. 이 말은 주관주의적 철학과 완전히 결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궁극적 사실은 감성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려야 될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저런 추상적인 이야기 이전에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 것,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그런데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잼보리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 경찰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다루는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들 판결문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국장도 하는 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역할을 그냥 사기를 치는 겁니다. 동탄할 일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의 역할, 직장인으로의 역할, 검사로의 역할, 경찰로서의 역할, 대법관으로의 역할, 선관위로의 역할, 법무장관의 역할, 대통령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외적 행위들에 충실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기만 해도 세계는 안전해지고 우리는 세계에 대한 빛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멍에를 어깨에 메고 그 당연한 무게에 고개를 숙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주인, 우리의 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살고 죽고자 하라. 그러면 순식간에 주관주의적 철학에서 벗어나 객관주의적 철학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마치 어지러운 불빛과 소음이 그득한 달뜬 꿈에서 떼어나 신성하고 상쾌하며 고요한 밤의 대기 속에 잠기는 것과 같다. 충실하게 여러분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났는데 아무런 증거물 없이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제가 볼 때는 미개인이죠. 미개인. 성실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실히. 행위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거죠. 진지함이라는 이런 게 참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고 나라인 거죠.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쓰는 판결문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천치로 보지 않고서는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이런 판결문을 남겨 영혼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객관적 행위의 철학이 가진 본질은 무엇일까요? 낭만적인 행위와 철학과 비교할 때 이처럼 구식이고 제한적이지만 대단히 순수하고 온당하며 강력한 철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질적이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한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선을 실현시킨 이후에 평화를 느껴보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의무의 이행으로 끝나고 나머지 짐은 더욱 고차원적인 권력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오 우주여, 그대의 자신을 보라. 그대는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고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행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철학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반독립적인 다원적인 힘들의 것입니다. 이 각각의 힘들은 나머지 작용을 돕거나 저지하고 반대로 도움을 받거나 저지당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핵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이나 임무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권능에 맡기면은 그러면은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윌리엄 제임스의 세계의 여러분 강연록을 다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서적을 선택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